저희 SSG는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공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학술 연구 동아리입니다. 각 회원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자치적인 학술 연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차원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암호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대학암호동아리, 네이버 D2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D2 캠퍼스 파트너에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 개인적으로는 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국내외 해킹 방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버그 헌팅과 취약점 제보,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과 컨퍼런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쌓은 실력이 외부에 알려진 일부 회원들은 정부기관 자문단으로 위촉돼서 기술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SSG는 국내 대회에서는 코드게이트 국제 해킹 방어 대회 대학생부에서 2위를 하기도 하고 또 정보부 R&D 데이터 챌린지 2018년도 AI 기반 취약점 자동 탐지 트랙에서 3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 대회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해킹 방어 대회 HIPBI XCTF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해킹 방어 대회 DEFCON CTF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대회로는 소프트웨어 해커톤 대상 창의 설계 경진 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또 이 외에도 국내외 여러 공모전에서 동아리 개개인들이 활약을 하면서 각종 대상과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모집을 합니다. 학기 초에 모집 공고를 내고 발표 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펙이나 이제 그런 뭐 성과, 기술력을 보면서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자발적인 동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보보안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 가장 중요한 건 끈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이론에 맞닥뜨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부원은 개개인이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자리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번 학기 기준으로 해서 정회원 중 약 3분의 1은 학기 중에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휴학을 해서 실무 경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동아리 운영은 소수가 하게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네요. 네, 저희 동아리는 컴퓨터 그리고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는 세종대학교 학우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보안에 대한 열정과 끈기, 함께할 친구와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합시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정보보안 동아리 SSG였습니다. 감사합니다.